다섯 번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추경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1년 넘게 줄다리기 하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매듭지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소득자 12%를 뺀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국민의 80%에 주는 거였는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8%를 추가한 겁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함으로써 총 87.8%의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야는 또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희망 회복 자금을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전 국민 지원이나 순증 없는 추경에선 한 발짝 물러난 셈인데 이에 따라 33조 원 규모였던 2차 추경안은 1조 9천억 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약 1년 2개월간 평행선에 달렸던 여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도 매듭을 지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법사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이 후반기에 맞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를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법사위 기능을 체계, 자구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까지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SBS 유수환입니다.